방톡으로. 네. 자, 뭐 여러분 푸는 답 찾는 거는 되게 쉬워요. 고1 문제이고 하니까 이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답 찾는 건 굉장히 쉬운데. 네, 다들 다잘 맞았어요. 다 답을 잘 찾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여기 문제를 풀 때, 4번, 7번도 이제 영역 자체는 뭐냐면 합법과 작문이에요. 그러니까 1, 2, 3번도 합법이고, 합법이 뭐예요? 대화법이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 듣기 평가라는 게 있었는데 듣기 평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합법 작문 이렇게 같이 연결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이거를 볼때 먼저 뭘 보냐 문제부터 보세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제 5번. 5번 같은 경우 딱 보면서 보기를 바탕으로 기읍을 대신 할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이제 먼저 보기를 보세요.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상대방의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상대방에 대한 칭찬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런 거는요. 그러니까 기읍 우리가 앞에 뭐 기억이 있지만 정확한 답을 해서 기억을 좀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자 여기 보면 이제 기억을 먼저 보세요 기억을 먼저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전체에 대해 파악이 안 돼도 문제를 풀수 있는 거니까 나도 글을 쓰려면 정리할 내용이 좀 필요한데 좀 빌려줘 그러니까 빌려 달라는 얘기를 이 부분을 조금 공손하게 표현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봅시다. 그래서 뭐예요?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상대방에 대한 칭찬. 이건 뭐 완전 뭐 도덕 문제 같은 그런 경우죠. 그래서 답은 이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한번 그래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사실은 보기 다안 읽어도 답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꾸 문제 풀어봐야 돼, 자꾸. 예. 자, 그래서 내가 공책을 다 보고 나서 시간이 괜찮다면 빌려줄 수 있을까? 공손한 표현이죠. 너는 정말 필기를 꼼꼼하게 잘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상대방의 부담이 안 되고 칭찬 들어갔죠. 답은 1번인데. 자, 2번 그래도 볼게요. 내가 불편해하지 않는 필기를 볼수 있을까? 내가 돈을 활동 때 바빠서 이거 자기 위주죠. 내가 지난 활동 정리 자료를 빌려주었으니까 내가 빌려주면 나도 빌려줘. 이거 부담되죠. 내 이야기하는 동시에 필기하다 보니 필기 내용이 부족할 거야.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될수 있으니 빌려줘. 명령형이네, 그죠? 예, 공손하지 않죠. 너는 평소에도 글쓰기를 참 잘하더라. 그런데 이번 글쓰기 수행의 평가에 반영되는 너의 공책 없으면 난 평가원이 완전 부담되죠. 답은 예, 1번.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런 걸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 문제를 파악하는 그런 머리가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봅시다. 4번에 AB에 나타난 학생 3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 이렇게 찾았어요. 자, 아까 이제 5번은 뭐 표현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말하기 방식이죠. 그래서 학생 3의 말을 그러면 이제 학생 3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파악해내야 돼. 그렇죠? 학생 3이. 자, 그래서 한번 쭉 봅시다. 자, 이거는 뭐냐면 가해 활동에 따른 대화이고 나는 이를 참고해서 초고대. 그러니까 요 대화를 가지고 요렇게 내용을 썼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 3의 말하기 방식. 여기.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끼 전의 인물들 평가는 내용이 다양해야 해. 그런데 나는 인물들의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지 잘 모르겠어. 이 주제로 이야기해보자. 자, 이제 토끼 전의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학생이, 그럼 나부터, 할게. 나는 용왕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충성스러운 자라는 긍정적이지 뭐. 자, 여기서 자라는 이 사람은, 학생이는 뭐예요? 자라를 물어봤어요. 자라는 아주 충성스러운 존재다. 긍정적이다. 예. 그래서, 그리고 용왕은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용왕은 그래서, 부정적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용왕 부정적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그렇게 할게요. 어떻게, 자기 살겠다고 토끼 간을 뺏을 수 있지? 예, 학생 3.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용왕의 이기적인 태도가 문제라는 거지. 라고 학생 3이 정리해 주죠. 자, 용왕이 문제라는 거지. 학생의 반응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죠. 자, 요런 가로치는 내용은, 요 가로치는 내용 있죠. 요런 거는, 이 사람이 문제를 내기 위해서, 출제자가 문제를 내기 위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잘 이용해야 돼.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반면 토끼는,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토끼는 뭐야? 이 사람은 이제 학생 3은 토끼가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해. 오늘 토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했죠. 위계천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기지를 발휘하잖아. 나도 토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A와 B에 나타난 A는 자, A. 나도 토끼처럼 어떤 상황에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A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A, 요거 한번 봅시다. A는 나왔으니까 학생의 의견을 요약하여 재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면, 이제 보니까 학생 E의 의견을 요약했어요. 학생 E의 의견.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 용왕의 이기적인 태도가 문제라는 거지. 하고 이제 뭐 했어요? 정리했어. 그죠? 정리하지만 정리해서 끝나고 있진 않죠. 뭐 했죠? 뒤에 볼게요. 학생의 의견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고, 그죠? 학생의 자신의 의견을 확인하고 있죠. 그죠? 확인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는 좀 맞네. 그러면은 1번보다 이제 2번이 이게 맞다면 그러면 요 B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맞으면 바로 B를 봐. 그러니까 다 읽을 필요 없죠. 이제 이게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인데. B에서는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그러면 B 봅시다. 자, 그러면 그래도 쭉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1, 토끼 헛된 욕심 때문에 위기에 빠진 게 아닐까? 또한 부귀영화 기대하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쉽게 수궁으로 간 것을 보면 토끼의 경솔함에 굉장히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얘는 이제 학생 1은 토끼가 부정적인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자라는 뭐요? 충성심을 때 자라는 신의 있는 인물이다. 자라는 신의 있는 인물이다. 자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나는 오히려 자라를 부정적으로 봤어. 인물세계에 대해 거짓말까지 한 자라 행동 윤리적으로 비판받아. 얘는 자라는 부정적이다. 학생상은 자라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자, 학생이 그래도 거짓말은 용왕을 살려 한다는 대의를 위한 거짓말로 봐야 해. 학생이는 계속 자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자, 이제 학생상 봅시다.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딨어? 자라는 용왕을 위해 거짓말을 한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겠지만, 피해는 토끼가 보고 있잖아. 자라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결국 자라의 거짓말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자라의 거짓말은 다른 이들을 위기로 몰아넣을 나쁜 거짓말일 뿐이야. 더 나아가, 자라의 맹목적인 충성심을 비판받는다고 한다고 생각해. 명예에 잘못되었는데도 옳고 그름을 따져보지 않고 임무 완수할 방법만 궁리하잖아. 큰 죄를 저지르고도 상급자의 명령이니까 따라서 뿌려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아. 그래서 자라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럼 B 봅시다.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근거를 들어 반박한다. 자, 학생 1이 뭐죠? 자, 그래서 자라를, 학생 1은, 자라에 대해서 신의 임무라는 임무를 했죠. 그런데 학생 3은 이제 자라는 용왕을 위해 거짓을 한 말에 한걸 스스로 합리화하는 걸 했지만 피해가 토끼에게 있잖아. 결국 자라의 거짓말은 다른 의미로 맞죠. 뭐라고 했어요? 학생이 일으킨 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그죠? 반박하니까 2번이 맞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거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답은 4번에 2번이 되겠죠. 이거 말하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를 볼 필요가 없고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가지치기 하면서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5번은 했죠. 그다음에 6번 봅시다. 6번. 자, 보기는 학생 1이 미리 작성한 메모이다. 이게 메모래. 가를 바탕으로 보기를 수정하여 나를 작성한다고 할 때,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나 뭐예요? 나.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그죠?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뭐예요? 나를 요거를 작성했다 이거예요. 자, 이걸 작성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큰 걸로 해서 안 되는. 중요한 거는, 자, 학생이 메모한 것을 바탕으로 보기를 수정하여 나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 1이 떠올린 생각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자, 여기서 이제 이건 이제 글씨 계획과 수정인데, 학생 1이 어떤 건지를 파악해내면 돼. 응? 학생 1은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를 파악해내면 되죠. 자, 학생 1의 주 내용은 뭐예요? 학생 1. 보니까, 학생 1은 토끼의 경솔함으로, 토끼의 경솔, 자라의 신이, 자라는 신이 있는 인물이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 표현을 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여러분이 그래도 답은 맞았지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거. 아, 근데 틀린 거, 틀린 거. 틀린 걸 찾는 거래요. 자, 1문단, 토끼의 긍정적인 여기죠? 토끼의 긍정적인 면을 언급한 학생 3의 말을 참고해 자라와 마찬가지로 토끼의 바람직한 삶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수정해야겠죠. 예, 그렇게 충분히 표현할 수 있죠. 자, 아, 그래서 이제 가의 학생 3의 이제 3이 반면에 토끼는 기지를 발휘하잖아 해서 토끼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언급하고 있고 이를 참고해서 보기에 1문단이 뭐예요? 토끼의 부정적인 자라 토끼의 부정적인 이제 면을 그것이 자라임을 부각하는 내용을 나의 1문단에서도 토끼가 보여준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래서 자라도 마찬가지 토끼가 보여준 중요한 요소들이죠. 중요한 요소들로 자라와 마찬가지로 토끼도 바람직한 삶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수정했기 때문에 적절하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 볼때 정리한 건 맞죠. 2문단에 보니까 토끼의 자신의 위험에 처해 있는 헛된 욕심을 경솔하게 문제에 대해 깨닫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용화에 대한 학생 2의 평가와 자라에 대한 학생 3의 평가를 활용해 토끼의 행동 마찬가지로 용왕의 명령과 자라의 거짓말 모두 성찰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된다. 2번도 마찬가지죠. 가의 자신의 목숨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학생 2의 용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나는 오히려 비판받아 마땅해 해서 학생 3의 자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것을 반영해 보기 2문단에서 토끼의 헛된 욕심과 경솔이 갖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내용, 나의 2문단에서 용왕은 자신이 성찰에 부족했기 때문에 해서 용왕, 토끼, 자라 모두가 성찰에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내용을 수정했기 때문에 적절해요. 자, 근데 3번. 자라의 충성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생 2의 말을 참고해서 사간의 친구와 아니 해서 오늘날 성찰한 태도보다 신의를 지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수정해야 되겠어. 근데 이제 세 번째 문단에는 세 번째 문단 볼게요. 세 번째 문단 신의가 신의에 대해서 나오는 거 확인해 보면 되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람직한 삶의 태도, 성찰의 태도가 중요하다. 아, 성찰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찰이 중요하다. 이러한 태도가 중요하면 나 역시 토끼 전의 인물들처럼 옳고 그름에 대한 성찰하지 못하고 행동한 적이 있다. 성찰이 계속 나오죠? 지난번 교훈에 피고대에 대해 반대표를 참가했었고, 이거 싶은 마음에 반칙을 하고도 말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은 축구이다. 이건 뭐 말도 안 돼. 나는 자라와 마찬가지로 반대편에서 목적만 중시했는데 돌이켜보면 나의 행동이 스포츠 정신에 어긋났다는 게 더. 여기 심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에요. 3번. 쉽게 3번 찾을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6번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빨리 답을 찾아내면 돼. 그러니까 3번에 답이 나오면은 정확히 답을 찾으면 4번, 5번 안 봐도 되죠. 그러면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푸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시간 줄이기 위해. 시간 주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면 뒤에 시간을 많이 들어갈 게 있거든요. 자, 기억해 두시고. 7번. 7번 굉장히 좀 쉽죠. 어휘죠, 어휘. 어휘. 그래서, A는 부적절한 어휘므로 결연. 맞죠? 결연이 아니죠. 결연. 그죠? 이걸 이제 결렬. 결렬은 어떤 행위가, 저기, 안된 거죠. 결혼은 이제 빠진 거니까. 그다음에 B도, 그러나 토끼가, 그러니까 이제 전환 관계는 아니죠. 그러나로 가야죠. 또 C, 갑자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이다. 뭐 얘기하다가, 피구 얘기하다 갑자기 축구다. 뭐 이거는 개그도 아니고, 아닌 거죠. 그다음에, D번, 자. 좀더 일찍 있었기 때문에, 자, D번도 문장 보호공학에서 있었다면으로 고친다. 있었다면이 맞죠. 자, 만약 조금 더 성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 그래서 몇 번이에요? 4번. 4번 같은 경우도, 때문에는 원인이나 까닭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일에 만약, 그러니까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있었다면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자,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되돌아보다는 지나온 과정을 다시 돌아보다 의미의 동사 목적을 필요하죠. 따라서 나의 삶이 적절하기 때문에 부사어인 나의 삶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치 않죠. 그래서 여긴 목적어가 필요한 거지, 부사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5번. 여러분 쉽게 다 맞았어요. 잘 찾아냈는데, 답을 찾아내는 거 중요한 거 아니고, 물론 답 맞는 거 중요한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방문, 8번부터 10번까지 방문 연습. 그래서 한 바닥 쭉 하면서 어떤 감각을 좀 익혀 나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금요일 저녁이 맞죠? 금요일 저녁 이제 고전 산문, 산문 문학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전 우문 문학사 요즘 뭐 방학이라서 그런지 그 녹화 올려놨던 학생들이 많이 봤더라고요. 다른 학생들도 아마 지금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여러분도 한번 전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다들 다 맞았어요. 잘했습니다. 박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